다시 2점 차네요. 28대 26. 2위와 6위의 싸움. 하지만 팽팽하게 현재까지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밀려나죠? 안해지. 강력한 수비. 이명이 들어갈 때 한치진의 파울. 뭐 아직까지 파울, 팀 파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울 잘 끊었습니다. 네. 이명희 선수가 동료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고 본인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어받은 박혜진. 이경은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박혜진 왼쪽으로 큰 홈을 돌면서 마무리합니다. 박혜진 선수 확실히 왼쪽 슛은 너무 좋아요. 강합니다. 네. 지금 빠른 직선 노동은 지금 크게 원을 돌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30대 26. 넉점 앞선 우리은행. 안해지 짧게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졌는데요. 이선영의 파울입니다.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데 좀 KDB 선수들 외곽 슛은 좀 아끼고 있는 모습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손으로 살짝 푸싱이 나왔고요. 팀 파울에 이미 걸렸기 때문에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오늘 일단 뭐 안해지 선수가 있을 때는 확실히 이경훈 선수도 조금 부담을 더는 것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네, 특히 치고 넘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안해지 선수가 빠르게 넘어와 주다 보니까 또 이경훈 선수가 공격에 좀 더 치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경훈 선수가 첫 공을 놓치자 격려를 해주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마무리해줍니다. 석점차 30대 27. 자, 이제 우리은행의 원샷 플레이고요. KDB 생명은 올라붙는 수비를 보여줄 뜻으로 보입니다. 박혜진을 완전히 잡고 있고요. 공 카운트 패스 연결. 3초, 2초. 시간 쫓기면서 던졌는데요. 박혜진, 오! 들어갔습니다, 박혜진. 자, 주심들이 다시 본부석으로 가는데요. 득점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비디오 판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대 27 상황이었는데요. 선을 밟았고요. 네. 공이 떠나는 시점과 예. 불이 들어오는 시점을 그렇죠. 봐야죠. 신동재 주심, 이원석 원진아 부심이 굉장히 동시에 이루어진 예. 것 같습니다. 4점 몇 초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또 이 공이 예, 들어와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0.1초 그리고 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공이 손끝에 떠났는지 걸렸는지 예.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판독 결과 2득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